이제 곤란해요. 지문형 마우스에 시안이 있겠습니다. 유아 페이지. 네, 지문형 마우스. 지문 인식 마우스 인증. 네. 저기고요. 마우스. 회사는 디센트 마우스. 네. 여기 보시면 기존의 사용자 인증을 바로 지문 인식을 해서. 여기서 지문인식 등록을 합니다. 추가를 누르셔서 아이디는 뭐 new id 뭐 이쪽 31번 되고 일본어는 알고 계신 비밀번호 하나 등록을 하시고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권한 설정을 하시고, 장치 제어 시스템, 녹화 뭐 이런 권한을 어떻게 제가 체크를 해서 주느냐. 장치 제어도 마찬가지고, 로그인 권한부터 전체적인 권한을 주고, 자, 등록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을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여기 인식 과정이 나오고, 확인이 다 되면 마지막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검색 권한을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찍게 되면 new id 바로 인식이 돼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